비우고의 차이가 좀 느껴졌던 부분을 우리 학교에서 보여줬네요. 여자 씨름이 이제 10년이 넘었어, 갓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1부, 2부 차이도 많이 나고 아직까지 선수 구성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업팀이 4개 또 내년에 2개가 더 생기면서 내부도는 2018년도는 여자부 경기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. 작년부로 이어가겠습니다. 경기도 팀은 김석배 선수고요. 173cm의 신장 90kg. 경상북도 팀은 김상규 선수입니다. 182cm의 신장 115kg입니다. 김석배 선수, 이 청사파 경기도의 김석배 선수는 59살이고요. 경상북도의 김상규 선수는 48살입니다. 자, 김석배 선수는 집이 나이로 60 아닙니까? 용인시 체육회 직원으로서 자 직원으로서 내가 한번 실험에 또 당당 출전해서 용인시를 위해서 한번 경기도를 위해서 한번 헌신하겠다고 나와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예. 작년 부경기입니다. 첫 번째 판 자 들었습니다. 김상주의 첫 판. 김상주 선수도 우리 지금 군청의 공무원 아닙니까? 자, 두 분 다 모두 공무원으로서 자 가면은 또 낮에는 또 근무를 하고 주말에는 모여서 또 실험을 익혔던 이 선수들 간의 경기. 같은 중년부입니다만 나이 차이는 10살 이상, 11살 차이가 나는데 일단 첫 판을 김상주 선수가 가져갔지만 어깨 쪽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계속 자, 일단 테이핑을 했었고요. 작년부는 연령이 46세 이상이기 때문에 46세 이상은 얼마든지 뭐 출전할 수 있고 자 그래도 정말 김덕배 선수 대단하죠. 예. 김석배 선수가 60을 앞두고 이렇게 출전해서 삼발을 메고 흰 겨루기에 한번 도전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. 네. 테이핑한 부위가 좀 어깨 쪽인데 아마추어 선수들입니다만 어깨 싸움이 대단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저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판. 자, 한 판만 하시면 됩니다. 중간 전적은 1대 1입니다. 첫 번째 판은 김상주 선수가 들배치에 밀어치기를 선택하면서 1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. 잘하고 있으세요. 오른쪽에 다 공간. 작년부 찍으면 다시 한번 김상주의 배지기. 배지기 아주 멋진 배지기 정말 잘 뽑아 올려서 그대로 상대를 메치는 김상주 선수. 네. 이렇게 작년부는 경상북도가 챙겨갑니다. 팀간 전적 2대 1로 경상북도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. 자,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면서 네. 자,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김상주 선수 상대를 높이 들어서 그대로 튕겨낸 다음에 그대로 매치는 김상주 선수. 자, 아무래도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죠. 네.